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년. 나는 아직 할일을 찾지 못했다. 경기도 불황이라 그런가 생각보다 아르바이트의 선택폭도 줄었다. 이런 생활도 벌써 두 달째. 무슨 일을 해야 하지?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시간은 남고 당신에게 필요한 1대1 유튜버 멘토링. 유튜버 멘토링이라. 그래, 못할 거 없지. 안녕하세요. 제가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편집은 좀 하는데 끼가 따로 없고 연예인도 아니라서. 그럼요,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유튜버가 별거 없어요. 유튜버는 콘텐츠, 콘텐츠만 있으시면 됩니다. 오늘 멘토링 받고 나시면 무조건 할 수 있으십니다. 되게 믿음직스럽네요. 근데 사기꾼 같기도. 그럼 혹시 생각한 콘텐츠 있으세요? 뭐든 말씀만 하세요. 콘텐츠요? 그러니까 요새 게임 방송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. 저도 좀 뭐 내 나름 하고 게임 안 돼요. 네? 타인의 저작물인 게임 영상을 방송하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럼 다음. 아, 네. 그럼 요즘 그냥 틀어놓기 좋은 영상 그런 거 유행하니까 새벽 감성으로 조용하게 음악 틀어주고 책 읽어주고. 안 돼요. 또 왜요? 제가 읽어주는 건데요? 안 돼요?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읽는 건 공중 송신에 해당되므로 용도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. 그럼 다음. 그럼 제가 진짜 노래하는 거는 끝내주게 한번 하거든요? 안 돼요. 영화 리뷰 콘텐츠는요?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으시죠? 안 돼요. 아니 선생님,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럼 저기요 학생, 아니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다른 창작자의 저작물도 소중히 여겨야죠.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? 너는 어차피 업로드해도 다 잘릴 거야. 왜 이러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동진님,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이요. 아, 네. 네, 다른 유튜버가 혹시 합동방송 가능하냐는데요? 네. 제가 지금 꿈을 꿔가지고 정신이 없네요.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 편집자님, 저작권 잘 지키고 계시죠? 네, 알겠습니다.